둘다 있을 수도 있어요. 704 드릴레이. 그래, 이걸 기다렸던 겁니다. 오게 돼 있어. 무조건 있었거든요, 이게. 704 그릴레 1기 있었을 거야.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나 보다. 그릴레 위에 있네, 그리고. 근데 왜 노래가 벌써 나오는 거죠? 시디팔. 근데 포칩이 장전 확실히 빨라졌다. 잘 보죠. 아, 걸렸네 이거. 붐. 포칩이 확실히 위협적인데, 에임이? 네, 여러분들이 봐도 아까 포상 터보 달았을 때랑 시제 터보 달았을 때랑 그 사격 후에 에임 벌어지는 게좀 덜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아까는 포상 터보 달아놨을 때는 봐봐요. 사격 후에 에임 사이즈가 2.96이었어요. 벌어지는 정도가 이게 클수록 안 좋아요. 근데 시제 터보 티어 2를 다니까 2.81이지. 조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아까 포상 터보 달았을 때는 막 쏘다가 두 번째 발인가 세 번째 발부터는 살짝 더 기다려야 돼요. 탄간 2초 말고. 에임 또더 조여줄 때까지. 근데 시제 터보까지 느니까 이제 막 쏴도 웬만하면 안 벌어지거든요. 이제 2초 안에 대부분 조여지는 거죠. 쏠 만큼은. 근데 뭐 완벽하진 않은데 어쩌겠어. 이게 지금 할수 있는 거의 최선인데. 근데 완전히, 아, 나, 포치비에 올인하겠다 싶으면은 2TB 이렇게 되겠죠. 채권 회전에다가 시제 터보 3. 이러면은 기동 사격 후 에임 사이즈가 2.7 되거든요. 이러면 진짜 완전히 다 조여지겠죠. 바로바로. 쏘고 조여지고 쏘고 조여지고. 근데 뭐 이렇게까지 늘 필요는 없고. 좀 오바하니까. 아무튼 이 정도. 뭐야, 상대 6명 죽었는데 그중 4킬이 나였어? 어허, 그렇군. 던진다, 이건. 어, 오나? 오나? 못 들어와 이거.
장전. 아니 애초에 슈퍼컨커로 두 대가 홀다운 존버 타고 있는데 뒤에 그릴레랑 포치 쏘고 있으면 뭔 수로 뚫어 이거를. 뭐 맞아요. 이건 이미 기세가 꺾였어요. 헤비라인 기세가. 먹으러 가면 됩니다. 돌격 포치의 시간이다. 치력이 맛있어 보이는데? 아, 상한다. 오치! 이게 프랑스식 구축전차 아닐까? 돌격 포치. 재밌네 포치비. 확실히 버프되고 잘 맞네. 에이밍 금방 되니까. 1급. 좋네요. 7 3소대 또 만났다 얘네들. 야, 뭐가 좀 많은데? 와, 이 쓰리 수리킴 두개 뭐야 얘? 이 양반? 아씨, 미친 오공은 이 새끼 이거. 뭔데? 숙칠이 뭔데?
located. Penetrate them. Track hit. It may break. The shell hit the target. The shell hit the target. Penetrated them. 숙취를 뛰어내. 숙취를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뭐 프레스로 잡았는데 장전 중. 이거 봐. 새끼들 숙취를 세대와 포치의 기압스러운 돌격. 맛있는 판이었다. 포치 잡아야 되고 그릴레 잡아도 되는데. 한 클립 3,000 딜. 바이백이죠 거의. 아, 유대자 그래서 슬슬 밀어가지고 에임 흔들린다. 사실 포치 이런 교전하면 안 돼요. 약간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이런 교전은 별로 좋지 않아요. 포치는 사실 좀 무리한 건데 내가 원래는 그냥 뺏어야 돼. 505까지만 잡고 뺏어야 돼요. 원래는 방금 살짝 무리한 거야. 살짝 부족했다. 한강 게임 이겼네. 이렇게 해도 다 1500딜 해요 보통. 포치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야 되잖아. 민방위 저거 영상 보고 나서 마지막에 퀴즈 풀어야 돼.
근데 사실 퀴즈 엄청 쉽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것만 골라도 정답이라서 퀴즈 틀릴 일은 없고, 그냥 영상을 그 스킵이 안 돼. 영상이 그거 그 영상이 스킵이 안 된 영상들이라 그걸 다 보고 넘겨야 된다는 게 문제지. 아예 뭐 구글링 아니어도 돼. 민방위 문제를 그냥 상식이라니까. 상식 솔직히 민방위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디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레알로. 미안한 얘긴데 팩트. 거기 있다고? 이미 빼지 않았을 거 스트라고. 운전면허급 필기시험이야 그냥. 뭐 씨발 니들이 스파트 개새끼들아. 여기 있는데 어디 뭐 어쩌라고. 704 엔진 터졌어요 지금. 이거 그래 그 니들이 알아서 그거 스포다랑 니들이 왜. 다음 과로 갈 테니까. 베이백 박치기 간다. 옆에 있겠지 뭐. 박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긴 한데. 아, 잡았다 그래. 잡았으면 됐지. 맛있는 포치판이었죠 그래도. 아 1급 파스코치 전차저격수 능력자. 116은 전차장 나갔고 704 엔진 터졌지요 그죠. 엔진 빨간불. 5400대 5킬. 맛있었군.
전 한번 돌려놓으면 이긴다. 이거. 탭이 두 개 들어왔거든요. 포치 유 상대 포치 아마 방전 중일 것 같거든요. 네, 금방 끝날 것 같긴 해. 이제 선빵을 내가 아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들어가. 이거 보고 월탱키면 지성인이 아니다 크크. 자드포 침수 새끼 뭐야 저거. 그러니까 저런 거 그냥 영구벤 때려버려야 된다니까. 저건 진짜 고의잖아. 야 1글 뭐지 이거는? 드 랑글라드 훈장? 아, 기지를 점령 중인 적전차를 4대 이상 격파. 어, 이건, 거의 처, 나도 3개뿐이 안 땄네. 본계정에서. 협건 수비수 능력자. 5600딜에 6킬. 맛있게 먹었죠. 이게 포슈의 맛이지. 이렇게 타면 됩니다. 세팅은 회전 경화강 CJ 터보 달고 계량은 요렇게. 잡아라.
센츄리온 벌벌 떨고 있죠 지금. 다음은 센츄 너야. 폴지 좀 귀찮게 하네 이 새끼. 이거 한국인인데 활산 찾아야 돼. 죽어. 포치 유. 자주포 런치는데 지금 9킬. 아, 포치했다 이번 판은. 포슈 포슈 했죠.
에이스, 레덜리 월터스 훈장, 탑건 능력자. 맛있게 먹었네요. 6280딜에 9킬, 순경 1450. 포치, 요런 식으로 타면 됩니다. 맛있게 먹었죠. 근데 포치는 좀 아쉬운 게 2킵이 좀 좋아야 돼. 포치 155랑 다르게 탄간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전 장치도 가능하면은 채권 회전이 좋은 거고, 시제 터보도 가능하면 티어 2보단 티어 3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제 장비는 티어 2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고. 그래서 시제는 티어 2를 쓰더라도 회전은 가능하면 나중에 채권으로 바꾸는 게 좋긴 할 겁니다. 좀더 에이밍에 계량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